네, 오늘 보합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보합이 4명이고요. 하락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HPS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LG전자에 주목하고 있고요.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아남전자에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영의 윤정식 기사 하락장 전망하면서 반도체 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테크윙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 다울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눈치 보기 장세가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명승부사 전문가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자,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은 그레이트 피어 아주 공포적인 분위기고요. 유럽에서도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만에 그동안 뭐 두 달 동안 올랐던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14조 이상 은행 주로 큰 손실을 봤다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은 뭐 중립적으로 좀 보고 있는 것은 자,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유가가 내린다는 것은 2차 전지, 전기차에 안 좋다는 얘기고요. 금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 금이죠. 또 뭐가 올라갑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올라가는 것은 딱 몇 가지가 있습니까? AMD, 구글, 엔비디아, 딱 이쪽 섹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다. 채굴을 많이 해야겠죠. 엔비디아가 오르는 것이고 한국에서 유가가 내려갔으니까 전기차는 이제 조심해야 된다. 하지만 저는 반도체 이번에 반도체가 새롭게 체인지 게임 체인저로 바뀌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서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해서 적극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또 오픈 채팅방도 있으니까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제시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성우 차장님. 자, 지금 살얼음 증시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지금 금융주 쪽에서의 급락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 증시에 분명히 부담이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주말에 미국 쪽에서도 이 중견 은행 협회에서의 은행 건전성도 발표했었고 여러 가지 합병에 대한 이슈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전체적인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이슈라고도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금융업종의 리스크가 일반 기업들의 대출 축소나 여러 가지 연결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금융주 안에서의 리스크 부분의 주가에 대한 부분은 지난주에 좀 어느 정도 일정 선 반영됐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를 본다고 하더라도 빅테크 주들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주들이 보다도 이 빅테크 주로 순환매 장세가 들어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점을 본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어떤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는 없고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다는 이슈 안에서 이 금융주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예상 가능했던 악재의 범주 내에 있는 이벤트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SVB 쪽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이 이슈에 의한 폭락이나 약세장 재진입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상황은 에코프로도 여러 가지 문제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약세로 나오겠지만은 약세보다는 저는 오히려 빅테크주들, 그러니까 어떤 IT 쪽에서의 매수 관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강세 전환도 예상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주로 순환매가 들어온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기술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승사 전문가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우의 30종목을 보면요. 전 종목이 우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주들은 폭락이 심하고요. 쉐브론, 무슨 에너지 관련 종목들 전체적으로 하락하고 있지만 요 반도체 섹터, 오히려 은행 파산은 반도체에게는 호재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 쪽이 호재가 되겠죠. 은행이 파산하니까 비트코인으로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검은 돈이. 앞으로 스위스 같은 은행을 대체할 곳이 비트코인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이제 채굴하는데 반도체 장비들을 많이 써야 되고 또한 이제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는 얘기였습니다. 정부 정책이 어떤 것을 이번 정부가 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의 수급은 이제 2차 전지보다 반도체 장비주로 들어올 것이다 말씀드리면서요. 관심주로 HPSP, 인공지능 AI 반도체 수혜가 된다 말씀드려보면서요. 지난 시간 한 달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솔토록스 뭐 이런 주식들. 자, 뉴로메카죠. 뉴로메카는 저리 상한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고 이제 전기차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한마디로 속된 말로 해먹었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제 새롭게 인공지능과 반도체에서 뭔가 된다면요. HPSP 영업이익이 980억입니다. 1800억 팔아서 1000억 가까운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요. 내년 매출액이 2600억 원에 영업이익이 1500억 원입니다. 뭐 돈을 상당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이제 시작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종목에서 탑3를 기록할 실적주다 말씀드리면서 자세한 설명은 또 오늘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주식 오픈 채팅방에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다른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분석해 주신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HPSP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성훈 차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제 IT 주들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서 이 LG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인 어떤 가전 쪽에서의 브랜드력에 의한 안정적인 어떤 실적 반등은 이루어지고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거는 신규 사업이죠. 지금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조 3천억까지도 지금 예상이 나와주고 있는데 추정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그 전장 부품 쪽에서의 수주 잔고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뭐 5G 또 스마트 팩토리 여러 가지 부분으로 사업 진출을 많이 하고 있죠. 로봇 얘기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LG전자의 이런 시장에서의 반등 부분 같은 경우가 어떤 다른 이 IT 주들, 특히 반도체 쪽에서 연관된 기업들이 사이클에 의한 또 전방 산업에 의해서 주가나 실적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LG전자에 대한 수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올해부터 본격화된 신규 사업이죠. 이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사업 같은 경우가 기존에 뭐 B2C가 치우쳤던 LG전자의 사업 구조가 B2B로 바뀌는 점에서 봤을 때 향후에 전체적인 사업 부분 쪽으로도 긍정적인 이슈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16만 원, 뭐 그 이상까지 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평가 매력이 있는 구간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PER 기준으로 봤을 때 8배 내외이기 때문에 주가 수준 매력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점 그리고 신규 사업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